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드디어 2021년 참 이게 2020년 때는 그래도 1월 1일 때는 지금 같은 시국이 아니었는데 2021년은 1월 1일부터 마스크를 써서 12월 31일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정말 1년 내내 마스크를 쓰는 한 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사신 역사 컨텐츠를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그 이제 방송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나서 도입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PPT를 컨텐츠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2020년 역사를 결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021년의 역사를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 보이죠? 뭔가 취소선을 그어놨는데 군서체지. 뭐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사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고. 어쩌겠어? 지금 이 코시국인 거를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 우울하지? 자, 그리고 유의사항. 정말 세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지금 요거 PPT만 해도 오늘 이제 이 컨텐츠를 3부로 나눠서 할 건데 무려 124쪽이나 돼요. 그리고 방송 시간은 감안을 해서 중요도가 큰 분야의 역사들은 뭐 별도 다루고, 그러니까 1부는 분야별 정리고, 그리고 2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타임라인 정리한 게 연표예요. 그리고 2022년에 예정된 역사 이야기가 3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 이야기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은 좀 따로 분류해서 다루게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아, 그리고 오늘 이게 컨텐츠가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먹어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매일 종합뉴스 볼 때마다 첫 번째 소식 뭐 받아요? 코로나 소식 받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역사 결산에 있어서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제일 먼저 결산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첫 발견이 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봄 결국 지구촌 전체로 퍼지고 말았고 WHO가 팬데믹을 선포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2020년 12월 영국을 시작으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고 2021년 10월까지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누적 접종 인원이, 그러니까 누적 접종 횟수가 70억 회를 넘어갔어. 근데 이 70억 회라는 게그 지구의 인구 70억 명이 골고루 한 번씩을 맞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벌써 3차 접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4차 접종이야.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랑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이 백신 공급도 지금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2021년 6월 10일에 얀센으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퉁쳤고요. 그리고 11월 8일에 추가 접종으로, 사실 파이저 그룹 걸 그랬는데 그냥 모더나 강제 선택이더라고. 어쨌든 모더나 맞았어요. 지금까지 좀 약간 여파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지금 일상생활의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죠. 영국이 제일 먼저 일상생활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2021년 11월에 시도를 했다가 12월에 잠정 중단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민국도 다시 일상회복 좀 다시 단계를 올릴 수도 있어. 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환경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에 대한 내용을 좀 앞으로 땡겨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절마다 온도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을 보이고 있어요. 1월에는
정말 추운 날씨에 그 폭설이 왔었죠. 내가 동구름 갔던 날 폭설이 왔었지. 하필이면 그 동구름 갔던 날에 하필이면 구리까지 갔던 날 눈이었어. 그리고 이제 2월에서 4월 이상고온으로 3월에 서울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역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이상저온이랑 이상고온을 반복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때 4월 마지막 날에 내가 영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날 아침엔 좀 추웠어. 그리고 이제 7월. 7월에는 폭염이 있었죠. 그 7월에 하필이면 그 폭염이 찌들 때2020 도쿄올림픽이 열렸죠. 그래서 졸라게 더운 날씨에, 너무 더운 날씨에 하다 보니까 마라톤을 원래는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 못하고 마라톤을 새벽에 했어요.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8월에 몇몇 날들을 제외하고 딱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잠깐 더위가 풀렸었어. 근데 이게 그 태풍이 올라왔을 때였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상고온이 계속 이어졌어. 한강위를 넘어서도 10월까지 더웠어. 나 10월에도 반팔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월에는 이상저온이랑 이상고온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리고 12월 17일부터 드디어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상저온이랑 이상고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수도관 한번 얼었지. 그리고 2021년 자연재해의 보험 손실을 한번 금액으로 추산을 해보자면요. 최근에 10년 평균 금액보다 훨씬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대요. 최근 10년 평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게 보험 손실이 청구된 금액이 410억 달러나 되는데, 그 이번에 아주 그 기록을 찍었다는 거지. 그 기록을 찍은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올해 초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예상치 못한 추위로 정전까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 재산 피해가 무려 150억 달러가 된대요. 그 알잖아, 미국 텍사스주가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더운 지역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알링턴에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금은 이제 지붕 열고 닫을 수 있는 돔 경기장을 써요. 지금은 돔구장을 쓰는데 돔구장 쓰기 전에 글로벌 라이프 파크를 쓰던 시절에는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 경기를 거의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하기는 해. 그리고 2021년 전반기에만 자연재해로 3,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기후 이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이 올림픽 경기가 폭염 때문에 경기 시간들이 일부 바뀌었죠. 마라톤이 막 새벽에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와 환경,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원인들이 다 필연적으로 있어요. 선진국들이, 이게 그 중국같이 막 노동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들의 막 대규모 공장을 많이 세운단 말이야. 인도 같은 데도 세우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환경 보호 정책에 되게 적극적이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기준에 못 맞추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의 흐름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을 협조를 할수 있는 나라 있고 그러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 안 하는 나라들도 있고. 어쨌든 뭐 지구촌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종의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가 갖고 왔잖아.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기후가 계속 바뀌고, 그럼 파괴된 지구 환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쳐. 물론 내년엔 아니야. 사라지더라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최대한 안 나오려면, 물론 의학이 더 발달해서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더센 백신이 나오게 되면 사람의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생태계는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지구는 언젠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위생이 열악한 남부 아프리카 대륙. 왜 남부 아프리카 대륙이 상대적으로 위생이 열악하냐면요. 아프리카의 북부는요.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지중해권 아프리카들은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또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북부 이집트 같은 북부 아프리카 아니면 이제 저기 그 튀니지가 옛날에 카르타고가 있던 곳이잖아. 그런 곳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야. 근데 남부 아프리카는요, 그 신대륙 개척 시대? 뭐 이럴 때나 발견이 됐잖아?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나중에 이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그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죠. 인종차별 받고. 그리고 그랬던 나라들이 이제 발전이 좀 더딘 것도 더디지만 위생 상태가 정말 극도로 안 좋아. 그래서 에이즈가 창궐했죠. 이 에이즈가 발병률이 제일 높은 곳이 이 남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 이 바이러스 관련 연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된게 에이즈 때문에 국민들이 이 면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즈가 원래 후천성 면역 결핍이 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아프리카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에이즈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에이즈 예방 꼭그할때 콘돔 끼고 하세요. 임신할 거 아니면 콘돔 끼고 해. 자, 그럼 이제 정치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치 부분으로는 2021년에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이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주로 그 지방선거와 관련된 보궐선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통 보궐선거는요, 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거리가 된 지역만 선거를 하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이 공석이 돼버리면서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졌죠. 거의 뭐 대통령 선거 1년 모의고사가 돼버린 거야. 공교롭게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이 논란들로 두 시장이 한 명은 사퇴하고 한 명은 자살했어.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공교롭게 두전 시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이번에 그래서였나? 이 심판론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둘다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자를 냈죠. 특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기 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으로 사퇴를 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당선이 됐어.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경선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주요 원내 정당들이 경선이 진행이 됐고, 경선을 진행했던 정당들은 일단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명이 됐고, 기호 2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지명이 됐고, 기호 3번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지명이 됐고, 기호 4번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지명이 됐어요. 기호 5번이 원래 열린민주당이었는데,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년에 다른 정당들이 기호 5번부터 앞으로 땡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가 죽었죠. 노태우 씨가 한달 먼저 죽었는데,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걔도 아들이 5.18과 관련된 사과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좀 정서적으로 용서를 한것 같은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였나? 일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간 조문을 간 사람들도 있었고, 국가장도 지원을 했어요. 이게 국가장은요, 장례 비용을 국가가 100% 지원을 해줘요. 다만, 노태우 씨는 구속 전과, 퇴임 이후 구속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충원에 묻히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노태우 씨는 본인이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기 그 파주에 묻혔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과도 안 했어. 죽고 나서 부인이 그래도 뭐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진정성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장도 없었고 장례와 관련된 지원도 없었고 뭐 시민들이 뭐 장례에 대한 그 사람이 죽었으니 관심은 있었지만 아무도 조문을 아 아무도는 아니다. 간 사람들은 갔죠. 심지어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준석 씨도 안 갔죠.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전두환 씨의 빈소에는 결국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가 죽으면서 20세기에 재임했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아무도 안 남게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방금 전 이제 석방돼서 사면 복권이 됐어요. 물론 이제 박근혜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영시부로 이제 복권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석기 씨는 가석방이 됐고 한명숙 씨 만기 출소 상태였는데 이번에 복권이 됐어요. 박근혜 씨 꺼낸 이유는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줬어요.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고 진단서예요. 그냥 소견서는요, 그냥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진단서는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끊는 거잖아. 이 진단서는요, 뭐, 군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수영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치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구치소에서 안전관리 안 됐다고 사고 났다고, 그게 오히려 더큰 난리가 날수 있거든?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몸 상태가 이곳저곳이 안 좋은 데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를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먹는 거를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구치소에서 진짜 썩어서 죽으면 완전히 그거는 안전사고 나면서 또그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자이지만 아무래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더라도 그래도 구치소 안에서 사형 집행이 아닌 한 누군가 죽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면요. 구치소나 교도소 이런 데 안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 때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그 대통령들도 이 문제를 떠안는 거지. 건강이 안 좋은데 계속 감옥에 넣어둬야 되냐. 사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진단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석방에다 사면 복권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병보석 된 거야. 병보석 됐는데 이제 그거지. 일단은 이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추징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추징금은 이게 그동안 박근혜 씨가 안 내고 있어서 박근혜 씨가 이제 원래 내곡동에 대리인을 통해서 사놨던 집을 뺏겼어. 압류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는 지금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근데 벌금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이 되면 벌금은 면제가 돼요. 추징금은 면제가 안 돼. 그래서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 된 다음에 추징금을 다 냈죠.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안 냈잖아.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그 차이가 있고,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제 꺼내는 줘라 해가지고 가석방이에요. 사면복 꺼낸 거 아니라서 그 어디 선거에 출마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는 이제 형량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를 했었는데, 만기 출소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복권이 이뤄졌어요. 원래 정치적인 범죄로 그한번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만기 출소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요. 10년 동안 선거를 못 나가요. 그래서 허경영 씨가 지난번 대선에 못 나온 거야. 허경영 씨가 지난번 대선에 못 나온 이유가 그때 피선거권 박탈 상태였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어쨌든 허경영 씨는 작년 재보선 때부터 다시 열심히 선거를 나오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했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색인종 부통령이에요. 미국 역사상 역대 최초의 부통령. 그리고 이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박사가 그 16년 동안 독일 총리에 있었는데 역대 최장 임기 기록을 세우고 은퇴를 했어요. 그 2005년에 총리를 취임을 했으니까 16년 동안 했고요. 종전 최장 기록이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 총리 재임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히틀러는 총리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그 12년 1개월 중에 10년 8개월을 대통령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처럼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총리는 그냥 국무총리라고 해서 그 정당에서 맡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의회 정치가 좀잘좀 오래된 나라들은 다수 정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아요. 일본도 그러지. 근데 그러다 보니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총통이 되는 거야. 그러는 거고요. 그 이제 미얀마가 2월에 군부 쿠데타가 있었죠.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티가요, 7월에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가 붕괴돼서였나? 전 대통령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200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의 그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고 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그때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국가의 체계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전쟁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결국 미군이 베트남에서처럼 전쟁을 더 이상 포기하고 철수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강제 해산됐고, 탈레반의 정권이 이양돼서 현재 과도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기니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수단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지금 아프리카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다? 그 유럽에서도 벨라루스에서 독재 정치가, 이자 대통령인 알렉산드로 루카센코가 중동에서 왔던 난민들을 그냥 이웃 나라들에 떠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경에서 유럽연합과 벨라루스가 대치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연계된 사건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접경지대에서 이게 병력들이 집중되면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6월에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G7에는 안 들어가.
근데 이번에 초청국으로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G7에는 초청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초청국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저 안에서 어느 정도 강대국, 그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거든. 어쨌든 대한민국이 G7 초청국이고요. 당연히 G20에는 그냥 들어가지, 대한민국은. 근데 G20에는요, 유럽연합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G20인 거야. 그리고 이제 G20은 이번에 로마에서 열렸죠. 우리나라도 G20은 개최한 적 있어? 자, 이제 경제로 넘어갈게요. 물류 대란이 사실 이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일어난 거기는 해요. 왜냐면 제조 생산 업종들, 특히 공장에서 이런 1, 2차 제조 생산 업종은 사람이 많을수록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버리면서 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장들은요, 대부분 선진국에는 그렇게 그 뭐냐 좀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개발도상국들이 약간 이제 노동력 가격이 좀 싸니까 거기다가 좀 많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서로 이쪽에서 많이 못 만들고 이 많이 넘어오지를 못하는데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하고 나서 소비 심리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진국들은 정부에서 지금 그 지원금들을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뿌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 유발이 촉진돼 버렸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몇달 며칠까지 돈을 쓰라는데 그럼 써야지. 안 쓰고 안 쓰면 똥 되는 거야. 안 쓰면요 다시 그 국가로 환수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난이 일어나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이 백신 공급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 생산 설비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아직도 생산성이 열악한 이유가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러다가 선진국들은 또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만약에 자기 나라들 땅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이런 데를 잘안 가려고 그래요. 이른바 그 3D 업종이죠. 이른바 이 3D 업종에 잘그 취업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외국인 노동 인력들을 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여기서 노동 인력들이 제대로 이게 원래 일해야 되는 나라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이것도 좀 약간 이제 불평등 있다. 자, 탄소 중립 정책이 일어난 배경이 이상기후 발생에 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구를 좀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미 변한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랑 풍력 저하 문제로 전기 생산량에 영향이 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전기 생산량에 영향이 오느냐 하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풍력 저하. 풍력 발전하는 나라들은, 이거 풍력 저하에 일어나면요,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를 못 일으켜요.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지? 수력 발전소들은 댐에서 만들잖아요? 댐에 저장해놓은 물이 없는 거야. 전기를 못 일으키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열 같은 경우, 그렇게 적은 양의 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일으키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적은 양의 원료만 있어도 많은 양의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거 하면요, 사실 원전이에요. 좀 정말 씁쓸하지만 원전이 그 효율은 제일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전은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죠. 완전 진짜
극과 극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프랑스는요, 원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일단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을 한 나라가 있고 안한 나라가 있어요.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결국 에너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와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요, 유럽에서 러시아가 갑이 돼버렸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 자, 그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요, 인건비는 굉장히 싼 나라야. 인구 숫자가 많죠? 근데 중국이 인건비 싼거 치고는 기술력이랑 인적 자원이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짝퉁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 중국이. 막 믿고 거르는 중국산 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짝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손솜씨가 좋다 보니까 세계 대기업들이 다들 중국에 공장을 세우지. 그래서 전 세계의 제조 생산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중국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제대로 타격이 온 거지. 근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원자재랑 공산품의 수출을 규제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차 가공품이 나와서 또 이제 다른 나라 가서 각자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선진국들 지금 엿 먹은 거지. 자, 다음. 그럼 이 물류 대란. 먹는 것도 물류 대란이에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도 감튀랑 밀크쉐이크도 이거 기계가 있어야지 만들거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게 생산이 안 돼가지고, 한때 판매가 중단이 된적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막, 감튀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양상추가 수급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양상추가 제대로 재배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이 정말 그 쇠고기 마카롱이 돼버린 거야. 쇠고기 마카롱이 돼버린 햄버거. 토핑은 있어봤자 치즈. 진짜 햄버거에서 양상추 빠지고 샐러드가 판매되지 않고 약간 뭐 이런 상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커피도 물류 대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 커피도 제대로 재배 안 되는 나라도 있었고, 근데 커피는 보통 좀 더운 나라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 근데 이제 노동력 문제 때문에 또 수출 규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물류 대란으로 커피 원두가 배송이 늦어진 거예요. 뭐 부족 상태는 아니야. 근데 부족 상태는 아니긴 한데, 2022년부터 커피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젠장. 그리고 요소수 문제. 이 요소수 문제가 좀 핫했죠. 그 요소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화물 운송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휘발유에는 안 들어가. 그 일반 승용차들은 휘발유를 쓰죠. 그런데 뭐 화물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이런 좀큰 차들은 디젤 엔진을 쓴단 말이에요. 경유를 쓰죠. 근데 이 경유에는 요소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디젤 엔진 오일을 돌리는데 요소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료를 생산할 때요, 그 비료 그 뭐냐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밭에다가 이제 그 물론 이제 비료가 없으면 퇴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똥을 받아가지고 그 거름으로 뿌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비위생적이고 요즘 화장실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푸세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료를 바뀐 거잖아. 근데 이 비료 생산하는데 그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네, 요소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밭농사에서 키워야 되는 식료품, 이 흔히 부식류라고 하죠. 이 부식류의 물가도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곳저곳에서 요소수를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분량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대한민국은 일단은 유류세를 좀 내리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요소수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 쳐. 근데 이제 문제는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100% 다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문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연료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요.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를 그 이제 유럽에 다 보내는 그 가스관을 그 이제 러시아에서 다른 유럽으로 이제 가스관을 다 송출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갖고 와요. 알제리가 근데 그 이웃 나라인 모로코랑 외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야. 그랬더니 모로코를 거쳐서 유럽 남쪽으로 향하던 이 가스관들을요, 알제리가 일부러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럽이 한때 엿먹은 적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디젤 수출을 좀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이 디젤을 구하기 위해서 수요들이 오히려 인도 기업 쪽으로 가고 있대요. 중국하고 그렇게 중국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인도도 굉장히 그 인력이 많죠. 그래서 인도가 반사이익을 받아버렸지. 그리고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브라질이죠.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력의 60%가 수력발전이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아마존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수력발전이 이상기후로 가뭄이 발생해버리면 댐에 바다는 물이 없거든.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 브라질은요, 전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좀 줄여가고 있던 열병합발전소랑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 있고. 자, 그 와중에 북한이 갑자기 갑질을 시작했어요. 중국이 석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중국에다가 석탄을 밀수출하는 게 그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잡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잡았다기보다는 이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중국도 그 OECD 이런 데서로 그 대북 제재 이런 거 참여를 해야 되는 나라긴 한데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급해. 그리고 북한이 이웃 나라잖아.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핫하디핫한 암호화폐 얘기죠. 역대 최고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슬슬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채굴 금지 정책을 거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굴을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기계를 돌려야 되거든. 특히 이 채굴에 있어서요, 그래픽 카드의 연산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 부품, 여러분들 조립해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컴퓨터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부품이 CPU랑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서 보통 CPU랑 그래픽 카드 견적에 따라서 파워 견적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CPU를 5800X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파워를 750W를 쓰고 있는데 750W 파워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RTX 3080을 못 써.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돌리는데, 여러분들 그 채굴장 혹시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들 보면요. 그 채굴하는 곳 가보면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냥 그래픽 카드만 대놓고 갖고 가는 거야. 그 뭐냐. 뭐, 이제 연구기관에서 쓰는 그 연산용 컴퓨터 이런 거 혹시 조립하는 영상 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거기에 막 그래픽 카드가 한 세네 장 들어가거든? 그 정도로 연산 처리 능력이 중요한 그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채굴 때문에 그래픽 카드들 다 채굴장 끌려가잖아. 근데 중국이 전기 문제로 결국 환경 문제까지 이게 연관이 돼버리니까 중국이 이제 채굴 금지 정책을 걸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나는 이거 암호화폐 채굴은 안 해봐서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채굴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암호화폐 채굴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각종 과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선진국들이 다시 일상 회복을 들어가면서 역대 최고의 금액 기록들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굴 과정에서 연산 기능들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품들은 안 갖고 가고 그래픽 카드만 쭉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중국이 채굴 금지 정책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부품 구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못 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픽 카드 가격 졸라게 올랐잖아.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죠? CPU 5800X 쓰고 있고 8코어 16스레드짜리 쓰고 있죠? 램을 32기가를 끼고 있어요. 방송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슈퍼야. 약간 급이 좀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5800X쯤 쓰려면 못 써도 RTX 3060 정도는 껴줘야 되는데, 그리고 RTX 3090 껴도 되거든? 게임 전문적으로 할 거면. 근데 내가 GTX 1660 슈퍼를 한 34만원에 샀어요? 맞나? 한 34만원? 한 그쯤에 샀다? 근데 지금 1660 슈퍼가 60만원이 넘어요. 자, 교통, 이제, 계속해서 경제 관련해서 교통은 좀 따로 분리를 했는데, 교통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개통이 연기된 게좀 많았죠. KTX 이음이 원래 2020년에 투입되려고 했는데, 2021년 1월에 투입됐어요. 이 KTX 이음 같은 경우는요, 누리로 처음은요, 플랫폼이 좀 높은, 지하철처럼 높은 플랫폼이 있더라도, 아니면, 기존의 열차처럼 낮은 플랫폼이 있더라도 그 플랫폼 높이 호환이 되는 열차거든요. 누리로랑 KTX 이음은. 그래서 낮은 플랫폼에 멈출 때는 그 이게 문이 열리면서 계단이 만들어지고요. 그 높은 플랫폼일 때는 그냥 문만 열려요. 근데 이게 시속 250km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영업속도를 시속 260km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KTX가 시속 300km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시속 300km짜리 열차랑 시속 260km짜리 열차가 운행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KTX들은 양쪽 끝에 있는 그 운전 기관차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KTX 이음이나 누리로 같은 열차들은 동력 분산이에요. 그래서 운전실이 그렇게 기관차 한 대를 통째로 쓸 정도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차들은 객차들은 진짜 그냥 승객들을 태우는 역할만 담당하고 기관차들이 끌어주는 형태였는데 동력분산식 열차들은 그 동력들을 다른 객차들도 나눠서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차에도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들이 동력 분산식인데, 그래서 이런 열차들의 특징, 이런 열차들은 그 가감속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최고속도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랑 멈출 때 속도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정차하는 역이 많아지게 되면 KTX가 원래 운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속 300km짜리 다닐 때 옛날에 인천공항 편성이 있었을 때그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운영하는 그 운임하는 역들을 전부 다 멈췄거든. 그래서 정말 인천공항까지 완전히 거의 굼벵이로 가는 고속철도였는데, 근데 그게 너무 효율이 없었던 거지. 근데 KTX EM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때 멈출 수 있는 역이 많아져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로가 무궁화랑 요금이 똑같은데, 누리로가 무궁화보다 멈출 수 있는 역이, 그 정차하는 역이 더 많거든요. 그 혹시 신창역에서 서울역까지 누리로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누리로 같은 경우는 1호선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역들을 거의 엔간하면 다 멈추고요. 그래서 무궁화보다 멈추는 역이 더 많아. 안양역도 필수 정차고, 막 서정역 막 이런 것도 어쩌다 한번 멈추는 무궁화 말고 누리로는 그냥 100%다 멈추거든요. 성완역도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KTX 이음은 2021년 1월 5일부터 중앙선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1월 5일부터는요,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다니고 있어요. 안동역이 이사 갔죠? 안동역이 원래 옛날에 안동 옛날 시내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아마 그 유적 복원 차원에서 선로를 옮기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중앙선 직선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기존의 중앙선 선로가요, 그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옮겨야 됐어. 그래서 그 김에 아예 직선화하고 준고속화 하자 해서 기존의 안동 시가지의 서쪽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의성역까지가 단선 전철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단양 근처에 도담역까지는 복선이 돼 있는데, 일단은 단양부터 의성까지는 단선 전철이에요. 의성까지는 단선 전철이고, 의성에서 북영천까지가 지금 아직 전철화가 안 끝났는데, 여기가 끝나면 이제 아예 청량리에서 포항 또는 부정까지도 KTX 이음 편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8월 1일에는 강릉선이랑 동해선에도 기존에 평창올림픽 때 운행하던 KTX 3000을 다 KTX 이음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현재 강릉선 동해선은요, 이거 강릉선은 청량리가 아니라 서울역 출발이에요. 평일에는 서울역 출발이고, 그리고 이제 서원주역 또는 만종역 중에 하나를 필수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강릉이나 정동진, 동해 막 이런 데 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특이한 점은 상봉역도 멈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복합열차 편성이 가능하잖아, KTX는. 근데 이 복합열차 편성을 아직 결정을 안한 이유가, 하게 되면 이제 서원 지역에서 안동 방향이랑 강릉선 방향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원 지역에서 그 열차를 나누고 합체하고 그러면
그 역에서만 한 10분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10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딜레이 된다고 서로 지자체들이 싫어해. 근데 문제는요, 언젠가 이거는 복합열차 편성은 필수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 서울 구간이 그 이복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서울 공간의 용량이 지금 최소 덕소역까지가 지금 용량이 포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그 경의중앙선 편성 중에서 그 뭐냐 저기 양평까지 가는 게 있고 덕소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절반은 덕소까지만 가잖아. 그런 편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덕소부터 청량리까지 완전 용량이 지금 뿌리여가지고 그래서 복합열차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하더라. 다만 이제 복합열차 편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복합열차의 용량을 그 길이가 긴 승강장을 감당할 수 있는 역이 서울역, 청량리역, 서원주역.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크게 만든 진부역밖에 없어요. 올림픽 때문에 크게 만든 진부역밖에 없어. 아, 양평역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 이렇게 되면요, 물론 이제 저기 제천역은 아마 좀 크게 만들었어야 하나 모르겠네. 제천역도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았다고 하고요. 영주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그 밑에부터는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 신경주역은 확실히 커요. 신경주역은 확실히 큰데, 옛날에 그 새마을이 그두 대를 복합 편성할 수 있을 때, 옛날에 그 이제 피피동차 시절일 때가 있어요. 새마을이 경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포항이랑 태화강으로 나뉘어서 간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부산이랑 해운대를 저기 그 구포역에서 나눠서 간 적이 있어. 하여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분기역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은 지금 동대구역이랑 익산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12월 31일부터 중부내륙선에 KTX 이음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중부내륙선에는 아직은 이천의 부발역에서 충주역까지만 KTX 이음이 다닐 거예요. 단선 전철로 먼저 개통을 했고요. 단선 전철이라서 모든 역 정차를 해요. 왜냐면 단선일 경우는요, 반대쪽에서 열차가 오는 거를 기다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역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천의 부발역, 그 저기 경강선이랑 그 나뉘는 역이죠. 그 경강선 지하철 타본 사람 알겠지만 여주행이 절반이고 절반이 부발행이거든. 그 부발역 근처에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나뉘어요. 차고지 쪽으로 갈려져서 나오고 여주의 가남역 그리고 음성에다가 감곡 장호원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의 위치는 음성인데 그 음성의 감곡읍이랑 이천의 장호원읍이랑 서로 이웃이거든. 그래서 그냥 붙여서 감곡장호원역으로 만들었고요. 그 복숭아 나오는 동네야. 그 다음에 충주의 앙성운천역 거쳐서 이제 충주 그 충북선역 있죠. 거기를 이제 만나요. 거기 이제 만나서 하는데 추후 이제 충주에서 괴산 문경세제 쪽으로 터널 뚫어서 문경 점촌 그 점촌에서 이제 경북선이랑 합류해가지고 김천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김천에서는 저 남부내륙선 만들어가지고
거제도까지 있는다는 게 장기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천에서 충주까지 이거 거의 그냥 지하철라도 될 만한 거리인데 거기에다 KTX를 넣느냐? 이게 장기적인 플랜 때문에 그래요. 그 경기 광주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거는 장기적인 목적은 저기 그 월곶에서 수인선이랑 합류해가지고 인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쪽 플랜으로 판교가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쪽 구간은요, 곤지암역 말고 대피선 갖춘 역이 없어요. 판교역이 대피선이 없어. 역 길이만 커요. 그러고 그한 성남쯤 가서 그 수서역 쪽으로 가는 연결선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서울에서 충주까지 KTX가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판교에서 월곶까지가 연장이 되면 그러면 송도역이 KTX 이음 정차역이 돼요. 송도역, 초지역, 안산은 초지역 쓴다고 그랬어. 안산역 그냥 쓰지. 근데 초지역을 쓰는 이유가 거기가 아마 서해선 환승역이라 그럴 거야. 초지역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월곶역. 근데 초지역은 글로 간다. 초지역은 나중에 그 뭐냐 경부 고속선으로 합류하는 그게 합류 안산 쪽에 멈추는 역이고, 그 월곶이 시흥에 있거든요. 시흥에서 광명역으로 가가지고 그 광명역, 그 안양의 인덕원역, 그 다음에 판교역으로 가요. 어쨌든 그게 경강선인데 그렇게 만든다고 하고요. 그 경강선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그 구간 KTX 이음 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천의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갈수 있는 게 생기면 또 뭐냐 청량리에서 가는 강릉선 그걸 좀 나눌 수가 있겠지. 용량 분산이 되는 거야. KTX 출발역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진짜 아주 나중에 인천의 송도역에서요, 그 이제 지하로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로 이 송도에서 인천공항을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 다시 KTX가 다니는 거지. 물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그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 썼던 그 수색 연결선 있죠. 그건 남겨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선이랑 동해선이 이번에 복선 전철화가 끝났어요. 그 경남권 동해선이에요. 그래서 이쪽 구간 대구선이랑 동해선 이 패키지는요, 가장 크게 변화된 데는 경주예요. 경주가 옛날 도심에 있었던 옛 경주 역사가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기존 경주역에서 하던 역할들은 전부 다 신경주역으로 통합이 됐고요. 이거는요, 신라 설화벌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역을 밖으로 빼라고 그랬거든. 유네스코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경주역 아예 신경주역으로 통합됐고, 아화역이랑 서경주역 이거는 옮겨졌고요. 나원역은 그냥 서경주역이랑 통합됐고, 그리고 안강역 옮겨졌고, 호기역은
옮겨져서 이름도 부글산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천역이 신호장으로 격한했고, 불국사역은 대체역이 없어요. 불국사역 좀 남쪽에서 그 동해선이 신경주역 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보면요. 경주에서 철도는 경주 서쪽으로 가고요. 동해고속도로는 경주 동쪽으로 가요. 그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천, 서경주, 포항 이 구간은요. 그 이제 새로운 동해선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전까지 건천, 서경주, 포항 이쪽은 무궁화는 옛날 선을 썼고 KTX만 새로운 선을 썼는데, 이번 이제 작업이 끝나면서 기존의 무궁화도 이제 포항 갈때 이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KTX도 이제 동대구역에서 뭐 포항 방향, 창원 방향, 부산 방향 나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논스톱이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서경주역을 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산천의 경우는 아마 그 20량짜리 KTX는 못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포항의 그 부주 신호장에서 괴동까지 구간은요, 거기가 원래 옛날 포항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는 폐선되지 않고 포스코 화물운송 철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전에서 신해운대 기장 일관까지 가던 동해선 광역전철이 이제 울산의 태화강역까지 연장이 됐고, 나중에 부울산역 연장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호선. 5호선이 하남 구간이 그 이제 미사역까지만 갔었는데, 이렇게 미사에서 더 가서 하남시청, 하남검단산까지 또 연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7호선. 7호선이 원래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온수역에서 추가로 갔죠, 부평구청까지. 그리고 거기서 더 연결돼 가지고 인천 2호선의 성남역까지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인천 그 7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까지를 모든 구간이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그 7호선이 장기적으로 그더 연장될 계획이 있어요. 그 성남역에서 그 청라까지 연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온수역까지만 운영하고, 온수역의 다음 역 있죠? 그 다음 역부터는 그 뭐냐, 인천 쪽으로 넘긴다고 그래요. 그 운영 역할을 인천으로 넘기고 대신에 선로는 같이 쓴다고 그래. 그리고 12월에 이제 8호선 남이대역이 열렸죠. 그 장항선도 그 남포에서 간치 구간이 이제 직선화가 됐고요. 10월 3일부터는 1호선의 탕정역이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이제 도라산역이 이제 전철화가 끝나가지고 도라산역이 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도라산역 가려면요, 이게 하루에 임진강역 가는 게몇번 없거든, 지평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뭐냐,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사이에 이제 운천역도 있거든. 그래서 운천역도 아마 곧 개통될 건데, 그 이제 평일 한정에서 도라산역 가고 싶은 사람은요, 임진강역을 가는 첫 차를 타야 돼요. 무조건 임진강역을 가는 첫 차를 탄 다음에 그 출입 신청서를 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차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 있어야 돼. 미리 가서 그뭐 문산역까지 가서 뭐 열차를 갈아타든가, 아니면 임진강역이 그 임진강 그 평화놀이공원 옆에 있잖아요. 평화놀이공원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미리 가서 그 하루 한번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 하는
편성이 있어요. 그때 출입신청서랑 신분증을 갖고 검사 맡아야 돼요. 그 출입권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와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타야 되고요. 좀 까다롭죠. 아무래도 이제 도라산역은 DMZ에 있는 역이다 보니까 좀 그게 까다로워. 자, 그 다음에 서울 신월여의 지하도로랑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이 됐죠. 둘 다 소형차 전용 유료도로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신월동에서 끝나는데 이제 기존에는 국회대로라는 길이 있지만 이제 그 국회대로라는 길은요 지상길은 일반 도로랑 공원으로 바꿀 거고요. 약간 이제 중간에 그 도로 중앙에 그 지하로 내려갔다가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런 길이 있었잖아. 그거를 이제 100% 지하로 바꾼다 그래요. 완전 지하화를 해가지고 그 완전 지하화를 해서 그 가운데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고 그 지하화한 국회대로 그 국회대로 지하차도를 이제 거기는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한대. 그래서 이제 그 국회대로 지하도로를 가면 이제 목동교로 건너는 거고 그 사실 그 신월여의 지하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이제 목동교 건너가지고 그 선유고가 차도가 지금 철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연계돼서 이제 철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을 하면 뭐냐 여의도 환승센터랑 올림픽대로로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의도 환승센터로 바로 올라가면 거기서 마포대교 타가지고 그냥 마포대로로 쭉 직진하면 바로 서울 도심이거든. 그렇게 진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소형차 전용 유료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이제 저기 그 양평교 쪽에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도심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성산대교를 건너면 되고요. 내부순환로로 들어갈 사람들은 월드컵대교를 건너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용도가 나뉘어요. 한강을 건너서 바로 내부순환로로 갈 사람 내부순환로나 상암동 DMZ를 갈 거면 월드컵대교를 건너면 되고 그 서울 도심 쪽으로 들어갈 거면 그 성산대교를 건너서 성산로를 타면 돼요. 그 금화터널 그 연대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 그 길 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그 내부순환로 분기점이 성산대교 그 교차로랑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월드컵 대교랑 강변북로를 연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고요. 그 거가대교가요. 거가대교 일부 구간이 해저 터널이죠. 근데 이제 보령 해저 터널은 물론 이제 그 원산 안면대교까지 합하면 거가대교랑 구조가 비슷해요. 일부 구간 이쪽은 다리 이쪽은 해저 터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령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국도 77호선이고 국도 36호선이랑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국도 36호선 따라 쭉 가면 바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보령 해저 터널을 착공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충청남도 도지사 할 때 해저 터널 사업을 주도를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하필이면 개통을 앞두고 한 40일에서 50일쯤 남았을 때 죽은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이 이완구 전 총리는 개통을 못 보고 죽은 거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
마도에서 화성분기점 구간이 개통이 됐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북구미 나들목, 그리고 불갑산 나들목이 개통이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가요, 통합이 됐어요. 원래 이제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그 계열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였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체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대한항공이 그 이제 인수를 했어. 그래서 통합이 된대요. 그 이제 우주과학 누리호가 발사를 했죠. 로켓은 작동했는데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자리를 못 잡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인사 얘기예요. 많은 행사들이 연기가 되었었죠. 유로 2020 1년 연기됐는데, 이게 유럽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를 하면서 약간 이게 좀 코로나들을 좀 유럽 전역에 또 옮기는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준결승전이랑 결승전은 영국의 런던 그 웸블리에서 했고요. 근데 잉글랜드가요, 놀랍게도 유로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축구 종갓집인데 이번 결승 진출이 처음이더라고. 근데 사실 잉글랜드는요, 피파 월드컵도 자기 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딱 한 번밖에 우승 못했거든. 참 의외로 축구 종갓집인 잉글랜드가 이런 거 우승을 못해. 그리고 이번 유로 2020은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기록이 자책골이 무려 9골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도 원래 작년에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가 공동 개최를 했어야 되는 대회인데 1년 연기됐어. 1년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콜롬비아가 이 치안 문제가 발생한 거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면서 스포츠 경기 일정들이 막 중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미 그 축구협회에 소속된 나라가 총 10나라거든요. 이 10나라가 긴급 이사회의 해가지고 야 어떡할래, 응? 대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떡할래 해서 결국 개최국을 브라질로 급바꿨어요. 그래서 대회 이름도 바뀌었고요. 원래 이 코파 아메리카는 그래도 조별리그랑 토너먼트 개수 맞추려고 그 다른 대륙에서 초청국을 두 개 팀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원래 초청국은 호주랑 카타르가 올 예정이었어요. 호주는 오세아니아 쪽이니까 그냥 그 초청국 자격으로 한번 와서 해보자. 그래서 호주는 자주 가는 나라였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요, 이 월드컵 최종 예선이 면제가 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2차 예선 일정이 미뤄져 버린 거야. 아 그러면 카타르는 그냥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카타르도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따야 되기 때문에 2차 예선을 뛰어야 됐거든. 그래서 카타르랑 호주는 둘 다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못 오게 됐고, 그래서 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부조, 북부조 나눠가지고 그 A조는 브라질, B조는 아르헨티나 해가지고 그 각각 시드 주고 그냥 두 개를 다시 나눈 거야. 한 조에 다섯 팀. 그래서 각조 꼴찌들 빼고 전부 다 결선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메시가 A대표팀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20 도쿄올림픽이랑 패럴림픽.
자, 원래는 2020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1년 연기가 됐죠. 대회 이름은 그대로 하고 거의 대부분 관중 없이 했죠. 자, 러시아. 참고로 러시아는 그 도핑 스캔들 징계로 우리나라 평창에서도 그 국기랑 국가 사용을 못했죠. 근데 그 대회가 끝날 때쯤에, 평창 대회 끝날 때쯤에 거기서 도핑이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IOC 징계가 아니라 그 WADA 거기서 징계가 나와가지고 그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 러시아 국기랑 러시아 국가를 못 써요. 그리고 이 북한은 자국 선수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괘씸죄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도 금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메달을 20개를 땄는데요. 4위죠. 목메달이라고 하죠. 4위를 무려 12번이나 나왔어요. 이 부분 세계 4위야. 그러니까 이 4위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잘하면 메달 딸수 있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회.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요. 1년 연기된 거고요.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완전히 그 정말 깡이 센게 행사 규모를 제한을 안 뒀어. 두바이 도시 전체를 그냥 재개발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두바이 도시를 완전히 그 무슨 진짜 두바이는요, 현실에서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한 거야. 현실에서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비용을 무려 4천억 달러 썼다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보통 4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두바이는 그 우리나라의 1년 예산치 돈을 그 엑스포 때문에 도시 전체를 그냥 다 뜯어고치고 산유국의 클라스인가? 그 이제 문화 쪽. 문화 쪽은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플랫폼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디피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 나는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플랫폼 영향으로. 근데 다른 건좀 많은데, 좋았던 쪽이랑 안 좋았던 쪽 하나씩만 고를게요. 일단, 롤린. 그 브레이브걸스 노래죠. 근데 원래 브레이브걸스의 이 롤린이라는 노래가 2017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는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많이 빛을 못 보다가, 근데 이제 위문열차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 그 위문열차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다 보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군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서 영상들을 찾아본 거야. 전역하고 나서 영상들을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막 이런 거 뜨고 그래서 역주행이 돼버리죠.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는요, 이미 다른 노래들로도 한번 해보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그 2021년에 진짜 그 다들 숙소에서 방 빼고, 아, 우리 해체할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막 몇백만을 찍어버린 거야,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그 다시 숙소에 모여가지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가요순위 프로그램 출연하고 곡 발표 4년 만에 1위를 한 거야. 응, 드디어 1위 한 거야. 자, 이게 좋았던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쪽으로는 돈 앞에서 사람들의 인성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었죠. 머니 게임이라고. 그 진용진 씨가 총괄 기획을 했던 거죠. 근데
시청자들도 너무 과하게 몰입을 하고 거기 나왔던 출연자들끼리 정치질환과 그 정치질을 해가지고 일부 출연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버리죠. 그래서 그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는 지금도 서로 막 단톡방 파고 막 서로 연락 나누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안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다 완전히 그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돼버린 거지. 아휴, 몰라. 이런 컨텐츠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는 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들. 2020년에 막각 종목별로 한때 막 중단되고 막 그랬었죠. 근데 2020년 중반부터 결국 이제 방역 대책들 다 이것저것 세워놓고 다시 이제 리그 일정들을 재개를 했죠. 물론 이제 방역 상황에 따라서 관중 없이 경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 원래 특히 야구 같은 경우가 스프링 캠프를 그 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한 데를 가서 한단 말이야. 뭐 애리조나주라든지 플로리다주라든지 막 그런 데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 격리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냥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하니까 다 국내 캠프로 바꿨죠. 국내 캠프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SK 와이번스가 SSG 랜더스라고 팀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모기업이 바뀌었거든. 모기업이 SK 텔레콤에서 이마트로 바뀌어가지고 그 구단주는 이제 이마트 부회장인 그 정용진 부회장이 구단주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다른 스포츠 관련해서 자 안산 선수 올림픽 양궁 3관왕이 됐죠. 보통 올림픽 양궁은 그전까진 단체전, 개인전 2관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2020 도쿄올림픽부터 도입된 종목이었죠. 남녀 혼성 종목이 생겼지. 이제 동계 종목도 혼성 종목이 생겨요. 이제 남녀 혼성 종목이 생기면서 이 부분 3관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대 최초가 됐고 그 다음에 2020 도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했죠. 자,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가 우승했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비아레알이 팀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신설됐어요. 그 챔스가 최상위 리그고요. 유럽의 클럽대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가 역사는 제일 오래됐어요. 유로파 리그가 있는데 이제 더 위에 상위 리그로 챔스가 생긴 거고 이번에 유로파 리그의 하위 리그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생긴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리그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되게 오랜만에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KT 위즈가 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종교 쪽에서는요.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이 됐어요.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세계 기념인물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념인물이 됐던 인물은 다산 그리고 그 허준? 허준이 호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암. 다산이랑 구암이랑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세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 계시죠. 교황청 차관보급 이상이 됐던 분은 이분이 처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전교구는 교구장이 비어있죠. 그리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 서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게 이제 보통은 서울대 교구장이 추기경이 되는데 일단은
유대주교님도 있고 하다 보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추기경이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은 해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기경에 현역으로 한 번에 두 명이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 일부 파트별 결산이었고요. 이제 파트별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숨 좀 돌리고 2부 타임라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 한번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한번 녹화